정보를 반영하여 좌수영로, 울산로, 병로로 안내합니다. 네, 드디어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수에 묵을 곳은 여기 이름이 뭐냐면 하이클라스 153이라는 곳인데요. 예, 이렇게 펜션 같은데 약간 럭셔리 펜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치가 이렇게 좋죠. 경치가 좋고 월풀이 이렇게 있고, 예. 여행 전문 기자가 고르는 숙소는 보통 이렇습니다. 뭐 많이 비싼 건 아니고요. 적당한 예, 가격에. 예. 그래서 복층 형태라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인 가족 기준이라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있죠. 근데 복층 형태라 이렇게 좀 좋습니다. 이제 4명이라 식구가 많아서 호텔도 4명을 감당할 수 있는 호텔이 많지 않아서 이런 곳이 오히려 낫고요. 일단 이곳은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수의 하이클라스 153이라는 숙소에 서울에서 출발한지 제가 좀 순천도 들렸다가 이렇게 깔끔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월풀도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일단 1박하고 2박 3일짜리 여수 1박하고 그리고 그 울산으로 내일 출발합니다. 여수 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수 낭만포차거리 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갈 데가 여기밖에 없었다는 거. 저 쓰레기요? 멋있지? 어? 이거 다 쓰레기요? 쓰레기 오물. 자, 여행 전문 기자의 4인 가족여행 무엇이 다른가? 개뿔 다른 거 없다. 똑같다. 여수 밤거리 케이블카입니다. 여수 낭만포차 거리입니다. 네. 여수 첫날 밤. 네. 죄송한데 보라색은 뭐예요? 콜라래. 콜라래. 그러면은 그게 콜라랑 아니 살아있나 봐. 어디? 야 이제 출항 준비하나 봐. 와. 그지? 대단하다.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갈 준비 하시는 거야, 이제. 이거 봐, 바람 많이 붙잖아. 해상 케이블카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타본 해상 케이블카 여수 밤 9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지금 시각 저녁 7시 30분. 자, 원래 가족들이랑이나 와야 타게 되죠. 혼자 오면 절대 타지 않게 되는. 네. 왕복 1인당 15,000원인가? 예, 네, 한다고 합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 탑승해서 또 보겠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근데 바람 불면 야 이거 멋있다. 오 멋있는데 진짜? 거북선 아니 이순신 대교. 언니 머리 이렇게 아니야 준아 엄마 봐. 아니 언니 머리 우리가 밥 먹었던 아 멋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걸 찍으러 이 지금 이 여행 전문 기자의 그 사명감 하나로. 되게 번들려. 그죠? 아 앉아 떨어지면 어디 다리가. 근데 멋있다. 아 앉으라고. 아니 왜 서서 있는 거야? 뭐. 너희들이 타자고 난 탔다. 내 돈 너희들 태워줬어. 후회하지 마. 무서워. 하멜 우리 하멜 아까 갔던 포차. 라이브 켜봐. 어? 라이브 켜봐. 아 라이브 키까지 진짜? 30분 걸린대. 어? 왕복 30분. 진짜? 어. 라이브는 될 것 같아. 잠깐. 오씨.
자, 지금 여수 산업단지를 지나서 광양을 지나서 남해 쪽으로 지금 가는데, 원래 여수에서 남해는 되게 가깝습니다. 근데 육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한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네. 뭐 몇 년 뒤에 해저 터널이 생긴다고 하는데 뭐 생겨야 생기는 거고. 자, 여행 전문 기자의 2박 3일 가정여행. 들여다보면 별거 없다. 사실 이렇게 이제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해 쪽으로. 남해에 가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경상남도 남해. 네, 남해. 남해 독일마을 가는 중간에 또 이렇게, 이게 아마 노량 앞바다입니다. 노량 앞바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이죠. 아, 오늘 또 다행히 해가 있어서 아주 멋있는. 한국이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찾아다니다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운전해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자, 멋있죠. 이번 2박 3일 가족여행의 가장 핵심, 그냥 계단식 논밭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 다랭이 마을이 생각보다 멋있고요. 지중해 그리스 산토리니 같은 지중해 그런, 전혀 저는 오히려 한국적이고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좋네요. 안 오신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길은 굉장히 가파른 언덕인데 차로 일방통행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곳까지는 차를 안 갖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운전해서 이 언덕을 올라갔는데 위험합니다. 예, 워낙 언덕이 가빨라서. 자, 여러분, 다랭이 마을에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와보니까 그 한국에서 탑3 데스티네이션에 속한다,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다 있어요. 일단 젊은이들한테 맞는 감성, 그다음에 자연. 저는 사실 그리스 산토리니에 전혀 뒤지지 않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너무 좋다. 아직 회도 못 먹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거 아니야. 안 된다, 이게. 아직 공주가 회 먹어야지. 저기 먹어 다이어트 시키면 좋은데. 아기를 아직 회를 안 먹여서. 자, 여러분. 남해안에 오는 여행객 차들은 다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주위에 차가 하나도 없다가 차가 엄청 많습니다. 남해안 독일 마을. 네. 오신 분들은 많겠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자, 독일 마을에서 저희는 2박 3일에 이틀째 일정, 이틀째 저녁 일정으로 울산 십리대길, 거기 또 대나무 숲에 그곳으로 한 3시간가량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울산 가서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태화강에 드디어 왔습니다. 남해에서 3시간가량 걸려서 드디어 도착했고요. 제가 전화 1년 만에 오는 거예요. 1년 만에 오는 거고, 여기 참 좋아요. 여러 가지 좋고, 특히 이제 대나무 숲에 그 별, 그게 아주 환상적이죠. 그죠? 자, 은하수길. 숲길 갑시다. 렛츠고. 네, 어제 밤에 저희가 울산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숙소를 울산의 모드 투어에서 그냥 모드 스타즈 호텔 괜찮습니다. 그 아고다에서 한 8만 원인가 9만 원에 예약을 했는데 와서 온돌방으로 이렇게 좀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금 조금 한 3만 원 정도 냈는데 괜찮습니다. 가족 4인 가족은 그 온돌방 추천합니다. 아우, 뜨끈뜨끈하고 아주 그냥 어제 그냥 지졌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오시면 모드스타즈 내돈내산입니다. 전 제 돈 주고 예약을 했고 아고다에서 예약을 했고 때로는 아고다 같은 OTA 예약도 좋고 직접 직거래 예약도 좋은데 아고다가 좀 싸게 나와서 해서 온돌방에 4인 기준으로 하면은 추가 요금 하면 한 10만원 조금 넘는 가격으로 했고 온돌이 넓고 4인 가족, 여기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간절곶 갔다가 태화강 갔다가 그렇게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울산 시내에서 그 간절곶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울산 국가산업시설 단지를 가고 있습니다. 아, 장관입니다. 이거 자체를 보는 것만 해도 이 국가의 어떤 그 산업시설 주요 산업시설의 이 설치물만 봐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 또 거주지도 서울이라 이런 걸 볼 기회가 생애 별로 없죠. 물론 저는 울산은 이제 몇 번 오긴 했습니다만 와서 볼 때마다 대단하다라는 이런 국가 산업시설 단지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아마 저런 곳이 그 석유 정제하고 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와, 이 다리부터 하면 왠지 진짜 저기서 떡이 나올 것 같은. 그죠? 떡집 앞을 지나 대형 떡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국가 산업시설 단지를 지금 지나고 있고 곧 울산 간절곶에 들릴 예정인데 자, 원래 이맘때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코로나 방역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그죠? 시민의식이 좋아요. 또 모이지 말라니까 안 모이고 자, 간절곶 보고 계십니다. 저게 세상에서 제일 큰 우체통. 진짜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우체통이야. 근데 사실 우체통은 아니야. 엄마 빼고 먹어. 오늘 말이니까 같이 먹는가 봐. 엄마 여기 왔어. 뒤에는 저렇게 돼 있네. 나 뒤에는. 찍는 나를 찍어.
앞에 대왕암 보이죠? 저 밤에 와도 제가 밤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밤에도 밤엔 좀 무서워요. 근데 낮에 저 처음 와보는데 오늘은 저 다리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대왕암을 둘러보고 지금 이제 집에 서울로 올라가는 길인데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인근에 여기 또 울산의 유명한 맛집인 언양불고기를 또 잘하는 역사가 오래된 그 집에 들려서 바로 옆에 인터체인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2박 3일 일정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불고기집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내입니다. 오, 집도 멋있어. 오, 고기. 이어서 이거를 발라주고. 떡방이 없겠어? 네, 울산에서 저녁을 먹고 서울로 출발을 해서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내드립니다. 자, 2박 3일 동안 중간중간에 좀 아무튼 찍을 수 있는 만큼 찍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행 작가가 됐든 여행 전문 기자가 됐든 뭐 가는 건 똑같고 먹는 건 똑같고 다 똑같고 예, 저도 똑같고 인터넷 통해서 정보 얻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4인 가족 기준으로 서울이나 뭐 수도권 기준 사시는 분이 뭐 2박 3일 4인 가족 기준 국내 여행을 갔을 때 어떻게 가면 좋을까 뭐 이런 코스도 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제가 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기름값이 한 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서울 도착하면 한 3만 원 정도 이상 기름은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박은 한 3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50만 원에 뭐 조금 뭐 좀 좋은 음식도 먹었고 대충 때울 때도 있고 해서 뭐 또 입장료 뭐 케이블카 이런 거 한 따지니까 한 40 정도 들어서 한 9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한국의 기본적인 물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뭐 돈 안 아끼고 국내 여행 2박 3일 4인 가족 뭐 괜찮은 그 숙소에서 여유롭게 좀 즐길 수 있다라는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